DA18에서 어떤 내용 배웠나요? DA18에서는 예. DA18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선생님이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오케이, 뭐 하고 있는지 묻고 뭐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 배웠죠?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등장하는 단어부터. Watching TV. Watch TV. W A T C H. 있습니까? 그래서 watch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하다, 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어? 하다시에 ing. ing 붙일 수 있으면 이렇게 네. watching TV 되면 그러면 뜻이 몇 가지 된다 그랬죠? 두 가지?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했죠? 네. 그래서 무슨 뜻 또는 무슨 뜻? TV를 보다 TV를 보는 중인이랑 TV를 보다? 네? 네. 이게 TV 보다 아닙니까? 네. 자, 또 얘기합니다. 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TV를 보는 중인, TV를 보는 것. 네. 예를 들어서 I am watching TV 하면 이건 뭐 뜻이겠어? 나는 TV를 보는 중이다. I like watching TV 하면 나는 좋아한다, TV 보는 것을. 똑같은 watching TV인데 여기는 보는 중인, 여기는 보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무슨, 이렇게 보는 것 됐을 때 무슨 시라고 하냐? 이름 시가 됐다 그럽니다. 네. 무엇 TV 보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Right. R-I-D-E. 그렇죠. R-I-D-E. 무슨 네? 시예요? 그쪽 아니냐? 아, 미안합니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럼 마찬가지 ing 붙일 수 있겠죠? 네. ing 붙일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it 없애고. 어차피 소리 안 나는 it 빼고 ing 한다는 거. 네. 그래서 계속 what? what? w-h-a-t. 그렇죠. 그 다음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l? l-i-s-t-e-n-t O-M-U-S-I-C Good. Listen. Listen 선생님은 스펠링 외우기 어려워서 리스텐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예. L 한 다음에 이다에 IS를 해서 외웁니다. 예? 아닌가 저는 이걸 좀 쪼개서 L은 그냥 L로 하고 S는 이다 하고 10은 숫자 10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read book. read book. R. R E A D B O O K. 어, 틀렸는데요? 아, A가 들어왔네요. 오케이, 왜요? A. 왜요? 네? 왜 이거 써요? 책이 하나니까. 오케이, 책 셀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권을 읽는다면 문장 속에서 이런 이름씨 어떤 네. 물건 셀 수 있는 물건 하나일 때 하나라고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차이점이라 했어요. 네. 여기다가 책 읽는 중인 책 읽는 것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합니까? 아니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요렇게 두 번째 방법입니까? 몇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여야죠. 네. 계속해서 Ride a bike? Ride a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Where? W-H-E-R-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listen to. 아까 나왔던 listen 네. to죠.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dinner. have d i n n e r.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는 여기서 하다시는 have가 하다시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he what he doing? What he is doing? What he is doing이죠, 그렇죠? 네. 뭐가 맞아요, 맞기는? 아.
What is he doing? 묻는 말이잖아. 네. 어, 묻는 말인데 he is 하겠어? is he 하겠어? is he. 그렇죠. 여기에 네. 근데 그나저나 얘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두의 뜻은 하다. 하다인데 얘가 doing 됐으니까 하다가 아니고 뭐가 된 거야? 하는 중인.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하는 중인.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무슨 동사가 있어야 된다 했어? 기동사. 그래서 여기다 is가 온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자전거 타고 있어요. 오늘 직업에 대해 비유했습니다. 예. He's ride a bike. 뭐라고? He's ride a bike. 어, ride a bike야? Riding a bike. 네. 안녕하세요. He's riding. 네 말대로 he's ride a bik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는 자전거 타다이다 이릅니까? He's riding. 자전거 타다이다 이릅니까? 네. 자, ride를 쓸 것 같으면 왜 필요 없어? 하다시 네. 있는데 뭐하러 하다시 만들어주는 비동사 왜 씁니까? 하다시 아닌 게 되었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Riding a bike. 처음부터.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어, what is he? 이게 뜻이 riding a bike의 뜻이 네. 자전거 타는 중이잖아. 네. What is he? 뭐지? 자전거 타는 중이야. 누가 걔 네. 자전거 타는 중이야 해서 그러면 자전거 타는 중이라는 대답을 왜 할까? 걔가 나한테 내가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길래 걔가 자전거 타는 중이라고 그래줄까? 내가 걔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겠지. 네. 방금 이 앞 문장이잖아. 네. 그 앞 문장이 기억이 안 나. 아.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아니 공부는 했는데 그는 뭐 하는 중이니? 뭐예요? What is he doing?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Doing. 아, 아니다 Riding이 doing이고 자전거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길래 내가 자전거를 타는 중이다 자전거라는 말을 해줄까요? What? 그래 이름 쓰니까 what이죠. 무엇 네. 자전거잖아. 그래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riding? 뭐 타고 있어? 자전거 타고 있어.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What is he doing? 내 말 하나도 안 네. 듣고 있군요. What is he riding? 네. 얘가 왜 없어지냐? 얘만 궁금한데 얘 what 됐고 얘 is만 앞으로 왔고 그럼 네. is he riding? What is he riding? 뭐 타고 있어? 자전거 타고 있어.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자전거 타는 중인 뭐 하는 중인 What is he doing?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럼 그녀는 뭐 하고 있니 하고 싶으면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하면 되겠죠. 그쵸? 네. 오케이, 그랬더니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What? Okay. 원리가 잘 안 보이나요? 선생님 뭐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치? 네. What is he listening to? 무엇을 듣고 있니? What is he listening to? He is listening to music. 뭐 듣고 있는 중인지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is he? What is he? 선생님 방금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듣고 있어요? 이게 무엇? 음악이니까 What is he listening to? 무엇을 듣고 있는 중이니? What is he listening to? He is listening to music.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listening to?
얘는 왜 없어집니까? 아, what? What is he listening to? What is he listening to? He is를 is he 만들면 된다니까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he listening to?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아, what is he? 아니 방금 했잖아. 네. 아, 네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What is he doing? He's riding a bike. 자전거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자전거 타는 중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his? 안녕하세요. What is he riding? 이 대답이 듣고 싶대. 네. 얘가 왜 바뀌어? 있으면 되잖아. 이즈만 앞으로 가면 되잖아. What is he riding? 뭐 타고 있니? 자전거 타고 있어. What? Wha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listening to? What? 뭐? What is listening to? He는 왜 없어지냐고. What is listening to? He는 왜 갑자기 없어지는데? 갑자기 그는 이란 말 없어져도 돼? 아니요. 어? He is를 is he 만든다니까요. 그는 이다. He is. 그는 이니? Is h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요? What is he listening to? What is he listening to? What is he listening to?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니? 음악 듣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녀는 뭐 하고 있니?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그러면 너는 뭐 하고 있니? What is you doing? 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어?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얘가 하다가 하는 중인 어떠시 됐고 네. she랑 같이 쓰는 게 she is니까 is she 했어. 네. 그럼 you가 is랑 같이 쓰냐? 아니야. 어, you is a doctor야? 아니야. 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뭐해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선생님 몇 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냐?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는데 종류는 뭐가 있고? M is R, M R is가 있고 뜻은 네. 뭐나 뭐가 있다 이다랑 있다 어 같이 쓰는 애가 달라지면 얘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What is you가 어딨나 어? 그러면 내가 뭐하고 있지? 하고 싶으면? What I am doing?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그들은 뭐하고 있지? 걔들 뭐하고 있어? What are they are doing? What are they are doing? are 두 번 씁니까? 아니야. 어? Are you are 이릅니까? Are you are? Are you are? What are they are doing?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What am I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are they doing? 네. 알겠습니까? 네. 진짜? 네. 그랬더니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she watching? What is she watching? 뭐 보고 있니? TV.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을 한 7번 정도는 해주거든요. 네. 너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는데 똑같은 얘기를 10번, 11번 하면 기분 좋아? 아니요. 잘 생각을 해. 당황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네. 미리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그 절했는데 못한 뒤요. 선생님. 네. 그때입니다. 네. 핸드폰이요. 네.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플래시 카드를 못해요. 네, 선생님 저 폰으로 아니 뭐야 컴퓨터 집에 있어요? 네 있어요.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는 클래스카드라고 검색창에 네. 치세요. 그러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로그인 알고 있죠? 네. 아이디 비밀번호 그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좀 정리 좀 하고요. 저 덜 외워가지고 외워갖고 할게요. 저 덜 외워가지고